150개? 임효성 씨 기사만 150개. 예, 네, 임효성 반말. 임효성 씨 지금 모습 보면 한창 때 왕비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아, 반바지 입히고 싶으니까, 반바지. 우리 새신랑 신현준 씨 대단한 선배시네요.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7개월 됐거든요. 네. 연애가 근데 8년 차예요. 네. 그래서 새신랑 네. 같지가 않구나. 네. 근데 장모님이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으세요. 네, 어떻게 카리스마? 딱 이렇게 앉혀놓으면 8년을 봤는데도 8년을 봐도 예. 이런 식탁에 앉잖아요. 네. 딱 앉고 이제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네. 탁 싸드무시면서 대부대부 가제트 형사의 그 악당. 아, 저희 장모님한테 악당이. 아니 죄송합니다. 진짜 외국인 같아요. 네, 결혼하고 보니까 저도 저희 장모님이 독일로 연수를 가셨습니다.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. 자 우리 또 명품 배우 오미연 씨 나오셨습니다. 소민 안녕하세요. 아유, 네. 아, 너무 오늘 아름다우십니다. 멀진 명품 같은 거예요. 너무 안보기. 안보기. 우리 사실 장서. 네. 이거는 사실 오미연 씨 댁에서 먼저 나온 거거든요. 네. 우리 자기하시면서. 그렇죠. 거의 뭐 결혼하고 나서 네. 6개월 후에 우리 남편이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는 바람에 네. 처가살이 시작했는데 네. 뭐 중간에 뭐 왔. 안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합쳐도 뭐 한 30년은 되네요. 30년이요? 원조집이라 원조집. 원조집이에요. 30년. 왜 이렇게 놀라세요? 함서방님이네요. 아우 음악이 달라졌어. 뭘 그리는 거 지제품은 제거해 준다니까. 이거 해준다고? 아 내가 그거 해드리려고.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얼마나 이뻐지겠어요, 더. 그게 기대되는 거죠. 아이고, 함서방. 함서방. 응. 일어나서 병원 가기로 했잖아, 너무 늦지? 아, 괜찮아, 가운데. 아니 나도 먹어야지 약 먹지. 그걸 다 드시려고요? 아, 그럼 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어저께 또 고구마 먹었는데. 그러니 살이 빠져요. 아유 83.9kg가 뭐야.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내 밥이 세 배다, 내 밥이 세 배. 다 먹으려고.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. 에이, 야, 요거. 밥은 누구야? 아, 뭐 숟가락도 필요 없어, 젓가락 이렇게 해서. 아이, 간도 이제 밥이고 뭐고. 나도 삐져서 안 먹을래. 어제보다 오늘의 몸이 더 가벼워 보여요? 뭘, 안 그래. 더 무거워. 어젯밤에 하루 그래도 덜 드시더니 혹시 제가 자갈 때 몰래 나와가지고 뭐 또 국수 드시고 그런 거 아니죠? 라면 끓여 먹거나. 미쳤어. 그러지는 않는다. 네. 장인 커피 좋아하는데 한 잔 갖다 드리고. 네. 커피 한 잔 드셔요. 냄새나 맡으셔. 다행이지. 마누라가 건강해가지고 함소형 덕분에. 응? 에이, 이제 됐어요. 나도 바빠요. 이제 여, 마셔요. 나도 바빠. 이제 비립 좀 더 내려고 하시는데. 어? 왜 이러고 앉았대? 다 됐어요. 가시면 돼요. 아, 자네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야? 네. 가세. 예. 아, 나오니까 시원하네. 네? 아무도 못 열어. 아무도 못 열어. 이제 아무나 열면 어떡해. 들어오세요. 이게 왜 닫혀? 누르면 돼요. 옆에가 누르시면 돼요. 똑같네. 오, 되게 배려를 안 해주시는구나. 얘가 왜 나를 보고 닫혀.
가시죠. 아이, 되게 아픈데. 아프죠. 아이, 그 뭔 하고 하지? 마취 필요 없어요? 마취한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. 마취 필요 없어요? 마취 안 아픈 정인데. 마취해도 똑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 바르는 마취약